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한 지 벌써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주 더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주를 위한 곳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의문이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의문이 들었어야 되냐면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번 12주 시리즈에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셔서 또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있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또 그 도입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우리들이 지금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봅니다. 같이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거기서가 어디일까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거기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 자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또 마가복음 14장 3절과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것을 가지고 비난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고 있고 비난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롯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동일한 기록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던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던가 또 하나는 비슷한 사건이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가 일어났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유는 저는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쯤 되면 흥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 두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식사하실세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관해서 요한복음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굳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를 벌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것은 정확히 다른 사건이다. 자, 주를 위한 이 자리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감격스러운 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잔치 자리가 감격스러운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결연한 자리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일어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4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잔치는 몰래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소위 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커밍아웃 해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밍아웃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위협이 되었을 거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는 단순히 낭만적인 기쁨의 잔치이기보다는 굉장히 살벌한 죽음을 각오한 자리일 수도 있었겠다. 주를 위한 자리는 단순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에 우리들이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낭만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결연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헌신의 사건을 보아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번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다른 사람, 다른 헌신. 주를 위한 이 자리에 세 명의 헌신이 있죠. 마리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헌신적인데 예수님께 이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헌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낭비하니?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헌신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낭비. 헌신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헌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계산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헌신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여인의 헌신을 계산해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세 사람의 다른 헌신이 보이죠. 마르다는 그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나사로의 헌신이란 예수님의 잔치 자리 옆에 앉아있는 헌신이에요. 이게 무슨 헌신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잔치자리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는 다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나사로는 그 자리에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뭐예요? 단순히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돈의 문제를 떠나 집안에 진동한 향내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의 헌신은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헌신은요, 최고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깼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제가 헌신하며 이 향유값을 딱 깨지만 헌신은 헌신이고 쫙 깨지는 순간 아까워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딱 깨는 순간 마리아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행복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저에게도 그렇고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우리들이 언제 느껴보았는가? 우리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비, 그게 뭐냐면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이 사비랍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어디에 얽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이 운동은 그동안 여자들이 사회에서 강요당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주장의 운동이기도 하죠. 분명한 것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러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되겠냐, 여성들에게 그래도 아기를 낳아야 되지 이렇게 헌신을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이 기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헌신은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요된 헌신에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의 시선이 있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요.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행한 행동을 보면 마리아는 주변 것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럼 생각할 때 이거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썼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가룟 유다는 분노해요. 화가 났어요. 왜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사랑의 헌신을 계산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한 자리에서 마리아는 주를 위해 향유값을 깨뜨렸지만 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봉독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란, 그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다니실 때 먹고 자고 돈이 필요했겠죠. 누군가 돈을 줄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오면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아마 그 돈 중에 작은 부분을 몰래 빼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유다가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그 돈을 사용했으면 그 중에 얼마는 내가 뗄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이득을 하나지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자리에서 자신이 취할 이득을 생각하니 마리아의 행동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계산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유다는 헌신이 아니라 계산을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은 그동안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값을 딱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유다의 문제는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들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계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보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89년도에, 지금부터 32년 전이네요, 영월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목회했던 영월은 진짜 산골이었어요.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89년도에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 전도사로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 교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분 가정이 나라에서 주는 돈 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분이었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가 떠나오는 날 그분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전도사님, 양말이라도 사시는세요. 이제 봉투를 주었어요. 제가 봉투를 열어봤잖아요. 5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분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인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저 이거 못 받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이 돈은 전도사님을 향한 제 사랑이에요. 그때 제가 그 5만 원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어디 가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받았던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그 5만 원이었다.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청소하는 분이 저희 교회 조금 어려운 교인들이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청소하시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폐암 말기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권사님에 의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그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 권사님 아들 결혼할 때까지 생명을 좀 연장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 결혼식인데 저에게 이렇게 주례비를 이렇게 가져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주례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례비를 제가 쓰지 않고 교회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례비를 다 모으니까 저와 관계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주례비를 가져왔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권사님, 주례비 안 줘도 제가 주례 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이 돈은 제가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제 마지막 선물일지 모르니까 받아주세요.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것은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귀하게 여겼던, 그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값을 깨뜨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보셨냐면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 그녀의 헌신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간직하고 너희들이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나의 고백을 넘어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헌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산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왔어요. 참 놀랍죠. 그 아이에게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이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 사람들을 다 먹이세요. 그 헌신이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샘치고 헌금을 이렇게 요청했던 때가 있어요. 오늘은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귀한 일에 쓰여졌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김종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학교를 우리가 한번 같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인 선교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냈는데 그 꿈꾸었던 학교가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김종호 선교사는 제가 안 지가 참 오래된 분이에요. 아마 이 설교도 그 가정에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학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종호 선교사님은 진짜 그냥 제 마음에 아기 선교사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실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만나교회와 같은 큰 교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에게 한 번도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럴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와달라는 얘기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데 자기가 페인트 칠하고 자기가 목공 일하고 그렇게 일하고 돌아오다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김현주 선교사님이 아이와 함께 아빠가 이루려던 꿈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루자 그 편지를 제가 보고 아 이거 우리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샘치고 헌금을 요청했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김종호 선교사가 그때 그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의 삶의 헌신이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의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신 것, 그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를 지나가며 그 학교 기공식이 열렸어요. 저에게 보내줬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농장을 1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깨끗하지도 않았지요. 쓰레기 더미가 있고 못생긴 나무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러나 김종우 선교사는 농장 구석구석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눈을 감고 꿈을 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우 선교사가 나누었던 꿈은 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을 때마다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나누었던 그 기도와 그 열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눈을 감지 않아도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늘 말했던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김종우 선교사는 보이지 않는 꿈을 향해 걸었습니다. 헛된 꿈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꿈과 함께 이 길에 서 있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고등학교와 이곳에서 꿈을 꾸며 자라갈 남아공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 땅, 꿈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고등학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10년 전부터 걸어온 걸음이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순종의 걸음이 분명히 10년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분으로 순종의 걸음을 결단해 봅니다. 오늘 걸은 순종의 작은 걸음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헌신의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종우 선교사의 헌신에 여러분들이 한샘 찍어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교가 잘 세워지게 되었고 저도 완공식에는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계산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헌신의 기회를 붙드세요. 여러분들의 헌신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신앙의 감격이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